참 터설적이고 참 좋다. 옛날 같으면 주모예요, 주모. 하루 종일 펄펄 끓여낸 육개장은 대구 시민들의 한여름 뜨거운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낸 한 그릇이었다. 커다란 가마솥 앞에 육개장을 끓여내는 주인장. 100여 년 전 대구 업성 진골목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예부터 전국 5대 우시장이 있던 업성 주변에는 성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막과 국밥촌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한참을 걸어 일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고깃국만한 것이 없었던 것이다. 오랜 시간 숱한 사람들의 삶이 켜켜이 쌓이고 배어있는 골목길. 옛 생각이 절로 날 때쯤 이른 아침부터 골목길에 퍼지는 진한 향이 발길을 붙잡는다. 할머니! 아이고, 오,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육개장 네. 아닙니까, 육개장. 육개장. 예. 육개장이 왜 이렇게 배처럼 둥둥 떠가 있어요? 육개장은 식한 아이디지. 아. 안 식구만. 아, 그럼 막발로 냉장고 안에 여가 식으면 되죠, 예. 뭐, 냉장고, 그 온도, 그 낮은 데다 이걸 여가 식으면 냉장고가 안 되지. 마지막 다 식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식으면 여기. 요, 또, 종이장매로. 아, 초콜릿, 초콜릿처럼. 초콜릿 굴르는 매로 그러는 거야. 아. 기름을 또 왜 조금 넣어야 되나 하면, 기름을 안 넣으면 이 야채가 부드럽지를 않아. 얘는 나무구멍에 뻣뻣한 게, 이래지. 그 기름이 또 기름 그런 유화제 역할을 하네. 야채를 부드럽고로 해. 아. 현대식 문명이 편한 나로선 어리둥절한 광경이지만, 이 골목에서만 60여 년, 긴 세월 육개장만을 끓여낸 장인에겐 익숙한 손맛의 과정이다. 이 국을 끓인 지가 은 몇 살 때부터 끓였어요? 몇 년이 그럴까? 제가 시집 오기에 어른이 한 15년 했다 가시고 제가 시집 온 지 63년도에 왔거든. 그러면 46년 됐어. 그러니까. 내 시집 온 지가. 아... 계속 어른하고 같이 있었죠. 대구식이 육개장인지 그거는 뭐 모르겠는데 네. 그 이제 기자분들이 대구식이 육개장이라 가니 또 그래 하면 되지. 평생 동안 이래 해왔으니까. 그렇지. 네. 우리 이 자리에서 그대로 했으니까 이게 바로 대구식이고 경상도식 육개장 아니겠어요? 어려워, 어려워. 어렵죠. 골목과 60여 년을 그것도 육개장과 함께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고집스럽게 대구식 육개장을 지키는 한결같은 맛. 그 때문에 골목의 터줏대감이 될 수 있었다. 나는 벌써 막 눈에 눈물이 펑 나요. 눈물이 벌써 나요. 요하마. 선봉이 또 맵어서 털어놔놓으면 젖어 있는 사람 맵다고 눈물을 철철 흘리고. 다듬는 것 자체가 고된 작업. 대구식 육개장의 특징은 굵은 대파였다. 그것도 흰 뿌리와 연한 부위만 선다. 게장국길인데 이걸 다 엿는데 이 소고기고 육개장은 우리 육개장은 조금 별래가지고 이걸 다 해면 국이 고급이 안 돼. 맛이 없고 보기도 싫고 뭐 또 나물국 그거 이래가지고 보이국 뻔데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뿌리를 많이 중심으로 하되 그걸 다 버리고 요래 해가지고 그러는데 요거 소고기 요거는 이제 요래 해가 내가 치대가지고 시퍼런 물 다 빼고 할머니는 파이파리를 빨래를 빨듯 박박 문지르고 있다. 요 물을 거품 물 빨간 거 파 질을 싹 빼고 여야 국이 신선하게 맛이 있어. 그래도 또 고급 손님이 잡섰는데 음식을 그걸 아무다 내가 되겠어요. 정성 들여가지고 예쁜 거 좋은 거 깨끗한 거면 권리가 엮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힘들어요. 육개장 끓이기가 보통 힘이 안 들어요. 팔을 다듬어 짓는 일까지 육개장 먹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정성을 들이는 할머니. 매우면서 단맛을 내는 파맛이 육개장의 맛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너무 맛있다. 이건 뭐예요? 이건 토란인데 아. 예로부터
개장하는 데는 토란을 넣어야 맛이 있어. 그렇지. 그래. 서울 사람들은 고사리도 였는데 이 대구식 육개장은 토란을 많이 넣어야 고기도 좋고 맛도 있고 그래. 옛날식으로 그래. 육개장, 게장 뭐 이런 데는 토란이 들어간다고. 이게 서울하고 우리 경상도의 그렇지. 차이점을 경상도식 이게 한가름 하는 중요한 식재료. 서울 사람들은 고사리 였는데 카대. 그렇죠. 고사리. 처음부터 토란을 썼던 건 아니다. 녹두가 많았던 시절엔 녹두 나물인 숙주를 썼고 세월은 사람들의 입맛까지 변하게 만들어 그 옛날 배고팠던 시절 기름이 많은 양지를 대신해 기름이 없고 살코기가 많은 사태를 쓴다. 고기가 삶아지면 파와 토란을 썰고 사골육수에 파와 토란을 듬뿍 넣고 고춧가루로 칼칼한 맛을 더하고 은근한 불에 끓일 때쯤 익은 고기를 큼지막하게 썰어내 육개장 국물에 넣는다. 골목을 지나다니는 배고픈 사람들의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육개장이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오후가 되면 한적하던 골목이 사람들로 다시 활기를 찾는다. 할머니의 변함없는 육개장 맛을 보러 오는 사람들. 경상도 사나이들 눈물을 뺄 만큼 매우면서도 얼큰한 국밥 한 그릇. 주먹만 안들 뿐 지나가다 짐 보따리 풀고 이 국밥 한 그릇에 더위와 추위, 배고픔을 달랬을 것이다. 아, 이거는 원래 여름에는 이열치열이라고 뜨거운 걸 먹어야 속이 편한 거야. 이런 새벽부터 할머니 혼자 끓여낸 육개장 맛 어떤 맛일까? 아까 이 준비한 단계들이 누가 이렇게 반제품을 갖다 준 게 아니라 우리 대모님이 앉아가 바다 한단도 정성스럽게 담는 걸 전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진짜의 진미는 그거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마음, 편안한 마음을 위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집도 참 고풍스럽네. 요즘 이런 마루들은 어디 보기도 참 힘든. 날씨도 더웠고. 아, 이거 마리층이 이게. 아마 이게 아마 일제 때 지어진 한옥 구조 같은데. 아이고, 요 또 아는 어르신을 또 뵙게 돼. 아이고, 선생님. 중풍 오랜만이네. 웬일이야? 아이고, 실장님도 오셨네. 예. 아이고. 육개장은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다른 지방에도 있습니다. 대구 육개장이 좀 별난 것은 사람들의 그 성격에 따라서 맵고 얼큰한 걸 좋아하는 것이 대구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 육개장이에요. 그래서 뭐 대구의 대표적인 음식 가운데 이제 육개장을 들 수 있죠. 이게 뭐 한 60년 정도 됐죠, 이게? 좀 오래됐죠. 예전에. 이 주변들이 옛날 집들이 많고 골목인데 낯선 사람들은 좀 찾아오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드나들던 골목에서 잘 오죠. 그리고 음식은 이제 번듯한 그 빌딩보다는 이런 골목 음식 맛있습니다. 속에 과거가 완전히 보안말부터 해방전까지 그렇죠. 진골목은 부자들의 집 성촌으로 유명했다. 지금도 여전히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 건물이 우리나라 그 근대 건축 역사에 건축사에 그 획을 그을 만한 중요한 집입니다. 1937년도에 그 당시에 이렇게 2층 양옥을 지었는데 최근까지 병원이었던 대구 최초의 2층 양옥집. 대구 달성서시 일가들이 주름 잡았던 그 당시의 근대식 건물들. 진골목의 부자들에게 육개장은 별미였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뭐 고기를 가지고 국을 끓여 먹거나 그걸 통째로 구워 먹는 건 엄두도 못 냈으니까.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집에도
끼니를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이 뭐 고기 먹을 수 있으니까 여름에 뚜뚜한 뭐 육개장 이런 게 좋잖아요. 이 대구의 징골목은 한국전쟁 이후 새로운 음식 문화를 갖게 된다. 한국전쟁은 대구의 피난민촌을 만들고 이들에 의해 피난민들을 위한 국밥으로 육개장은 진화를 하기 시작한다. 징골목 끝에 그 당시 국밥을 기억하는 집이 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며 몰입해서 먹는 것은 역시나 국밥. 얼핏 보면 육개장 같은데 국물 색이 좀 다른 듯하다. 맛있게 드시네요. 지금 어떻게 이거 드시는 게 육개장이에요? 순주국밥. 저는 따로 국밥이라고. 아, 따로 국밥. 밥하고 국밥하고 예, 따로 하고. 육개장. 약간 식을 때 좀 된 거 밥하고 이래가지고 말아가지고 국밥. 벌써 이 먹으면 우리만 아는 맛, 느끼는 맛. 왜 이런 있잖아, 그 왜 젓갈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얼큰한 맛. 주한 맛. 대파와 빨간 기름이 어우러진 육개장은 맞는데 다른 것은 소의 피, 선지가 들어간 따로 국밥이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국 네,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네. 네. 이 총각들이 주마 와이래 주시더라. 아이고 한 궁금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네. 이 아우 이 나무 막대는 용도가 뭐예요? 뭐 안 드시는데요? 이 나무 막대가 내 손이라요. 아, 손이라요? 네. 이 노른 솥에 이 뜨거운데 이거 아니면 애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쇠는 쇳덩 쇠는 뜨거워서 안 되고. 안 되고. 일반 네. 뭐 국자 같은 거는? 그것도 작아서 안 되고. 작아서 안 되고. 그래서 네. 이 개발을 하셨네요. 예. 네. 아, 한 이거 얼마 만에 하나씩 이렇게 교체하세요? 이거요. 한 1년만 하면서 부질러내요. 아, 불러낸다. 네. 20년 국물과 함께한 세월은 할머니의 손끝에서 연걸었고 그게 할머니의 인생이 되었다. 기분이 어디 가면 자체 국 냄새 난다. 아, 다니면은 국 할머니니까. 국 할머니니까 뭐 몸에서 국 냄새가 나야 되는 거죠. 이거 대파인데 이걸 이제 간밤에 다 해야 된다 이거죠. 아이고. 커다란 가마솥이 대파들로 꽉 채워지고 파 이거 뭐 대구식 육개장에서 파와 함께 시원한 맛을 내주는 무도 가득 넣어준다. 파를 할머니 궁금한 게 보통 보면 다른 집에는 보면 이렇게 막 물 끓을 때 그러면 파를 콕 뽑아요. 고춧가루를 막 풀고 콕 눅 떠들어 가는데 이게 반대인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고 예. 하고 이래 구워놓고 예. 양념을 사다 넣어놓고 그런데 이 육수가 있잖아요. 예. 이 육수로 뽑어가 아 뽑어가 그러면 간 맞춰서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사골물이 이 사골물이 아 얼마나 고가요? 예 곱네 이게. 24시간 불을 지펴 푹 꼬아낸 뽀얀 사골 국물. 이 사골 국물이 국밥의 육수가 되는데 얼마 만에 한 번씩 갑니까? 여기까지는 육개장과 다를 바가 없다. 만드는 사람만 방법만 다를 뿐 국과 함께한 장인의 손맛은 진하고 빨간 국물로 똑같이 깊은 색이 입혀진다. 그 양념에서 기름기가 나오네요, 어머니. 고추 기름. 깔끔한 맛을 더하기 위해 보자기에 산 고춧가루가 사골 육수와 만나. 빨간 고추기름을 만들어낸다. 맛을 보라며 할머니는 한국자를 떠주신다. 갓 만들어진 빨간 국물. 맛이 어떨까? 오면 미끌미끌 그런 게 없네.